안녕하세요. 라코잉글리시 다니엘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관계사라고 그러는데, 그 관계사 앞에 컴마가 붙으면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컴마가 안 붙으면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 문법에서 이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새롭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배울 때 나오는 대표적인 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예문이 있죠. 자, she has a son who lives in Canada. 그리고 she has a son, 콤마 찍고 who lives in Canada. 이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두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자, 첫 번째는 콤마가 없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뒤에서부터 수식한다. 그래서 그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아래는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 앞에서 끊고 계속해서 해석해 간다. 그래가지고, 그녀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a son이 있는데, 걔가 어디 산다? 캐나다에 살고 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여러 명의 아들내미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는 그녀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한 명이 캐나다에 산다.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영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까요? 원어민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위에 문장이나 밑에 문장이나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밑에 문장도 그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쭉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하려면 그녀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위의 문장이나 밑의 문장이나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어 영문법에서 이두 가지 용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한정적 용법은 define relative clause라 그래요. 이 define 한다 그래요. define 한다는 게 정의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상대방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essential information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여자분이 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 그리고 그 아들이 캐나다에 산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그 상대방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때, she has a son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 상대방은 머릿속에 아들 한 명이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떠오르겠죠. 자, 근데 그 아들이 캐나다에 살아. Who lives in Canada? 이렇게 첫 번째로 인포메이션을 탁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정적 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she has a son 해놓고 who lives in Canada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첫 번째로 그 명사 a son에 대한 인포메이션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딱 주는 것을 한정적 용법, 영어로는 define relative clause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도 그 여자분이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알고 이름도 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나도 그 아들 이름도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한테 추가 정보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 상대방도 그 여자분이 아들 한 명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정보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이럴 때, 자, she has a son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상대방도 머릿속에 아, 그 사람 아들 한명 있지. 이름은 뭐시기 뭐시기고, 그래, 그 아들내미 잘생긴 아들내미 한명 있더라. 딱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아하, 걔 lives in Canada. 캐나다에 살아. Who lives in Canada? 이런 식으로 추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명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extra information, 추가 information을 줄 때 우리가 comma를 찍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방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혹은 글로서 이제 상대방이 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시청자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대화 소통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처음으로 어떤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줄 때 essential한 정보를 줄 때 어떻습니다, 어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줄 때 그것은 우리가 define relative clause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나와 그 대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한테 추가적으로 그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줄 때 extra information이죠.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인데 내가 그 정보를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때 바로 non-defined relative clause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컴마와 컴마 사이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를 빼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이유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컴마와 컴마 사이 그 관계사 문장을 빼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정적 용법이라 그래서 관계사 뒤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 선행사를 꾸민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어는 절대적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가면서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그 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essential한 information을 전달할 때 쓰는 용법이 되겠고 계속적 용법, 우리가 컴마를 쓰는 관계대명사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선행사, 대상에 대해서 추가 information을 주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챕터를 들어가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문장이 있으면 밑에 댓글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락클 잉글리쉬의 데니엘이었습니다. Peace.